환자분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세 남성분 사연입니다. 현재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5년 전 배우자와 사별한 뒤 최근 재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성관계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성기능이 많이 떨어져 사정 시간도 빠르고 만족감도 낮습니다. 더군다나 약하게라도 발기되면 음경이 왼쪽으로 많이 휘어지고 길이도 상당히 짧아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봤는데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치료가 가능할까요? 자, 이분의 사례가 음경이 이렇게 변형이 된 케이스네요. 이분 치료 가능했나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환자분이 걱정이 많으셨어요. 이분 이제 케이스에서 자세히 설명을 이제 하나 부연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이 이분이 심장 판막 질환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심장에 이제 기계 밸브가 있으셨거든요. 기계 네. 판막이 있어서 와파린이라는 그 네네. 혈전 용해제를 계속 드셨어야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와파린이라는 약은 피를 안 굳게 하는 약입니다. 피를 묽게 해서 이제 심장 판막을 보호해 주는 약인데 문제가 이 약을 드시게 되면 출혈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수술 받거나 치과에서 치료를 받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제약이 많은 상태셨어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나는 와파린도 먹고 있고 뭐 네. 다른 병원에서는 굉장히들 많이 이제 이거 뭐 수술은 당신은 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더군다나 발기부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페이로니 병까지 겹쳐 있으니까 치료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제 고민하셨었는데요. 사실 팽창 임플란트가 발기부전과 페이로니 병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네. 치료적으로 교과서적으로는 골드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추천할 만한 치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팽창 임플란트를 선택하셨는데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최근에 이제 보면 이제 아스피린, 뭐 심근경색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아스피린이라든가 뭐 와파린 이런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네. 수술하기 전에 끊으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내장질환계 쪽은 우리가 어떻게 뭐 압박을 해서 지혈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수술 받으실 때는 끊으시는 게 맞아요. 뭐 내시경이나 이런 거는 맞다고 보시면 되는데 외부들 뭐 팔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음경이나 이쪽은 압박으로 인한 지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뭐 24시간 동안 지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네. 끊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요. 예. 왜냐하면은 끊었던 환자들을 우리가 쭉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보니까 끊은 걸로 인해서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합병증률이 더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수술 술기가 이제 개선이 되고 국소 마취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수술하는 부위를 조금 이제 세심하게 이제 저희가 들여다보게 되면은 와파린이나 이런 아스피린 같은 약을 중단하지 않고도 충분히 수술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을 중단하지 않고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했던 경우였고요. 수술 진행하면서 이제 백막에 변형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막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딱딱하게 변화가 됩니다. 페이로니 병이 오면 이건 수술할 때 같이 이제 그 부분을 손을 봐서 페이로니 병을 회복시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뭐 심장 질환이 있어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거 먹기 때문에 뭐 복용하시기 때문에 이 수술에 피가 많이 나고 위험한 것이 아니냐. 물론 음경은 혈류가 좋은 곳이긴 합니다만은 압박으로 우리가 충분히 지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성 질환으로 복용 중인 약도 끊지 않고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이고요. 이렇게 음경이 휜 부분까지도 개선이 되는 그런 예후가 좋은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